저의 하는 모든 활동의 어떤 본질적인 목표, 그러니까 되게 선한 영향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겠다. 좀 정리가 되죠. 네. 쭉 얘기를 해보니까. 네네. 네, 뭔가 그럼... 인생이 정리된 느낌? 피리토끼라는 이게 이름에 어떤 유래가 있나요, 혹시? 그냥 제가 그 원래는 이제 플룻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에 이 채널에 올린 거는 그 단소 교육 영상이랑 그 단소 곡 연주 영상들이 처음에 그런 곡들을 업로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리로 통칭하게 된 것 같고, 아. 그리고 그냥 토끼는 제가 좀 좋아하는 동물이어가지고, 아. 네. 이렇게 해서 피리토끼가 됐어요. 아, 네. 어쨌든 저는 그 피리토끼란 말이 이게 좀 아이디나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어디 블로그도 그렇고 좀 튀잖아요. 튀어서 저는 지금은 저 티머니 인스타도 운영하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다 할 때는 눈에 띄더라고요. 플루자 센터 댓글이라든지 뭐. 아니면 좋아요 누르는 거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이름이면 잘 모르는데 그래서 막 공연 후기 같은 것도 뭐 봤던 것 같고 아 맞아요 맞아요 뭐 하시는 분일까 근데 어딜 제 또 지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플루트 하시고 하신다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단소를 또 보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네. 근데 한 영상이 조회수가 무슨 몇십만? 네. 이죠 몇만? 한 33인가? 34만 정도 됐는데 단소 그건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나 유튜브를 꼭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당시가 언제예요? 언제냐면 2017년? 2018년인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뭐 유튜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애들이랑 그 5학년 교육과정에 단소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소리부터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곡을 하려고 해도 네. 할 수가 없고 약간 그래서 왜 소리가 안 나는지 애들이 진짜 한 명 한 명 진짜 다 이렇게 안 나는 사람 다 나오라고 네. 이래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단소를 이렇게 다 입에 대주고 입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되게 그렇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니까 약간 공통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알아낸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안 적어놓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보면 좋고 그리고 애들도 이게 단소가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도 기억이 안 나면 이 영상을 참고해라. 이렇게 해서 약간 효율적으로 네. 배울 수 있도록. 지금 계신 초등학교에 우리 반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사실 저희 네. 반 애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애들한테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한 거를 처음에는 그걸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로 해줬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소리가 잘 나요. 근데 다음날 되면 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저도 기억하기 쉽고 네. 애들도 되게 좋게 서로 편하게 네, 서로 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곡도 그때 이제 제가 애들이랑 단소 급수제를 했었거든요. 단소 급수가 뭐예요 근데? 아 그게 그냥 그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0단계 이렇게 했는데 1단계는 그냥 소리 내기 태왕무인종 이거 소리 내는 거랑 네. 2단계는 뭐 태왕무한 태태태왕 태태 이런 거 그냥 곡 난이도 아. 그래서 가장 마지막 곡이 보통 아리랑이고 그걸로 이제 수행 평가를 보죠. 아. 네네. 열 단계라고요? 네네. 근데 뭐 그거는 선생님이 설정하기 나름인데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아, 급수별 노하우, 급수별 따라하기 이런 것들을 아. 하신 거죠. 네, 급수별 노하우도 다 만들었어요. 어. 근데 그거는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번에 다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습 영상, 그러니까 같이 켜놓고 약간 네. 우리 홈 트레이닝 하듯이 켜놓고 네. 제가 소리 들려주면 여러분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 애들 하고 또 저하고 네. 이렇게 약간 중간중간에 힌트 이때 고음이니까 배 내리고 막 이런 거 네. 힌트 주면서 그래서 그 급수제별로 이제 곡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이제 자기 실력별로 이제 하나씩 마스터해 나가면서 제 앞에서 불면 통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애들이 악보만 보면은 무슨 곡인지 모르겠고 박자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또 이제 제가 막 20몇 번을 다 불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녹화를 해가지고 악보랑 같이 해서 업로드를 해놓고 학생들한테 집에 가서 이제 이거 보고서 연습을 해오고 이제 검사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개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네.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효율성도 좀 추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채널이었는데 그 교육 영상이 네. 진짜 예상치 못하게
대박이 터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다 네. 시청하게 된 거죠.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뭐 고등학생, 뭐 교대생 댓글 달아주더라고요. 저 교대생인데 보고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상에 막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뭐 이래도 안 돼요. 막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 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영상으로 대답해주고 선생님 그럼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대답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 이제 악보도 네. 만드시고 네. 마법의 성도 부시고 아, 그거는 그 제가 OST나 K-POP 이런 거를 단소로 하게 된 계기는 솔직히 국악 이런 것만 하면 너무 재미없어 하잖아요. 학생들이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아는 곡이나 뭐 최신곡을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흥미도 생겨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애들이 좋아하는 곡들 보면은 되게 리듬도 단순하고 음도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 써가지고 단소로 조를 바꿔가지고 이제 제가 불 수가 있으니까 악보는 그 중인무왕 때 그건가요? 네. 그 악보가요? 네 그거요. 저는 그 악보 너무 싫어가지고 어릴 때 그래서 저는 단소 전교 1등이었는데 왜냐면 플룻이랑 되게 비슷한 게 많은 악기라 사실 왜냐면 필이 진짜 그 국악 필이는 겸리드고 맞아요. 근데 단소는 플룻처럼 그렇게 비슷하죠. 그래서 근데 그 악보가 너무 싫었었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싫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악보인 거죠 어쨌든 중인 그렇게 만든 거죠. 아,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말 해도 저는 사실 그냥 개 이름을 보고 단소로 불어요. 근데 아,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개 이름 훨씬 편하신데 그래서 근데 이제 올릴 때는 중인무왕태로 또 바꿔서 그래서 개 이름이랑 중인무왕태가 뭐예요 근데? 제가 잘 무지해가지고 아 그 단소 율명 율명 그러니까 율명. 우리 개 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이런 것처럼 단소 일종의 체계죠 체계 네네네 네. 음을 갈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개 이름도 써놓고 옆에다가 율명도 써놓고 그래서 자기 편한 거 보고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 이름이나 그 악보를 보고 네. 따라할 수 있게 네, 만드신 네. 거죠. 네 그리고 네. 또 한자로 쓰면은 너무 헷갈리잖아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한글로 바꿔가지고 네. 보니까 그리고 플룻이 사실 이제 더 그쵸 사실은 더 이제 애착을 가지고 하는 악기신데 네네네. 유튜브에서는 단소만 조회수가 폭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플룻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제 플룻 올리고 싶은데 플룻도 몇 개 올리셨던데 네, 네. 몇 개 올리긴 했는데 단소가 조회수가 훨씬 잘 나오니까 사실 플룻이 훨씬 힘든데 그래서 그렇죠.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아, 저도 제가 재밌어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회수가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공연기획도 제가 보고 싶은 아티스트도 따로 있어요. 외국에 진짜 막 정말 학구적이고 유명하신 분. 근데 그런 분은 한번 아무도 모르는데 관객들이 와줘야 되니까 고민되는 부분이죠. 네.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지금 단소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약간 책임감이 있으신 거예요. 진짜. 네, 약간. 근데 사실 제가 그 전공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의 영상을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또 제가 그렇게 팁을 드리고 뭐 단소 뭐 이렇게 해라 막 이런 네. 가르침을 주는 네. 교육 영상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플룻을 하면서 안영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 그리고 저 혼자 고민했던 거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제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해결책 네네 해결책들이 근데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실제 반 친구들은 당연히 도움을 얻었겠죠? 그거 보고? 네네. 저희 반 애들은 거의 그때 그거 보면서 연습하고 저한테 검사 받고 그렇게. 네. 네. 일단 제가 유튜브를 해봐서도 알지만 유튜브 솔직히 좀 귀찮잖아요. 시간도 좀 들고. 네. 근데 이것도 하시고 교사 생활 하시면서 연습을 또 하시고 팀을 꾸려서 양상비를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저는 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높이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 뭐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힘들죠. 힘든데 힘든데 약간 제 성격이 약간 이렇게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네. 그런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시간을 엄청 이렇게 쪼개서 쓰는 그런 성향이라서 네. 또
안 하면은 또 허전하더라고요. 아. 안 해보기도 했거든요. 네. 쉬기도 해봤는데 해야겠다. 그리고 그 또 음악도 쉬어보고 뭐 유튜브도 한 달 정도 쉬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결국에는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휴식을 가지더라도 네. 제가 그냥 계속 꾸준히 하는 게 네. 저한테도 너무 좋고 또 제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힘들지만 그냥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네, 네. 하고 있어요. 네. 진짜 감사하게. 네. 음악은 그리고 많이 들으시나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냥 계속 네. 새로운 음악 찾아서 듣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진짜 특히 20대 때는 진짜 그냥 플루드 음악만 진짜 미쳐가지고 완전 네. 플루드 음악만 엄청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똑같은 곡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곡을 배운다 그러면 그 곡을 유튜브에 쳐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거 다 듣고 약간 그런 식으로 버전별로 네. 다 듣고 사람별로 다시 찾아서 다 듣고 네. 아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스스로 약간 마음에 드는 그런 음악적 아이디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를 좀 또 제가 불어서 제 거 녹음해 보면서 또 비교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되게 그 공부를 하는 용도로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을. 그게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지만 제가 슈만 로망스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막 정말 막 그 기술적으로나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아이디어 같은 거는 많이 굉장히 이제 놀랄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래서 진짜 진지하구나.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이 그냥 악보 봐서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라 꽤 깊이 고민하고 있구나. 네. 그런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로서. 아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알아주시는 네.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조회수는 적지만 제가 그걸 보고 섭외한 거죠. 너무 네. 감동적이네요 진짜. 저는 저만 알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 플룻은 일단 그 저랑 같이 맨날 연주하는 반주 해준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랑 이런 곡 하자 이렇게 이미 다 얘기는 해놨고 네. 그리고 앙상블 팀도 이미 이거 하자 이렇게 다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꾸준히 연습을 해놓고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공연을 언제든지 좀 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악기 안 하면은 되게 리셋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잃어버리지 않게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플룻은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사는 그냥 제가 그냥 평소 학교 가서 하는 일들이니까 그냥 네. 하는 대로 영어 콘텐츠 열심히 만들고 교육과정 연구하고 네. 막 그런 하는 거는 그냥 평소에 하는 거니까 하는 대로 하고 또 단소는 좀 더 이제 댓글에서 아이디어를 빨리 많이 얻어가지고 네. 셋 다 재밌게 앞으로 네. 지속하는 아이디어가 또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사실 그 전공이 컴퓨터 쪽이에요. 네. 그래서 그 코딩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원도 그 컴퓨터 교육 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원까지 다니세요? 네. 코딩 하신다고? 네네네. 코딩이 저는 뭐 제가 만약에 배워야 된다면 저도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뭐 포토샵 배우고 프리미어 배우고 뭐 카메라 좀 그런 거 배우고 하는데 코딩이 배우고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근데 네. 진짜 재밌어요.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 제가 들은 수업이 너무 재미있게 그 교수님이 잘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 과제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약간 그런 쪽 요즘에 이제 그 딥러닝이라고 해서 막 AI랑 데이터 이런 네. 쪽에도 되게 핫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네, 뭔가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상관없지만 네, 네. 되게 다양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끝도 없겠지만 계속 네. 얘기하면 네. 어쨌든 중요한 얘기들을 한 것 같고 네. 교내에서나 교외에서나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하신 분야니까 학생들에게 네. 어떠셨어요? 어쨌든 인터뷰 해보니까 인터뷰를 해보니까 사실 뭐 보고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치우게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고 네네네 네. 되게 그냥 이런 인터뷰를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될 거라고 사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완전 바쁘게 막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하는 모든 활동의 어떤 본질적인 목표, 그러니까 되게 선한 영향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겠다. 좀 정리가 되죠. 네. 쭉 얘기를 해보니까. 네네. 네, 뭔가 그리고... 인생이 정리된 느낌? 네. 어쨌든 네. 지금 추석 연휴에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공연에서나 또 앞으로 또 뵙는 걸로 하고,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